2012년 10월 26일 구 서울시청사 자리에 들어선 서울도서관. 서울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고 있는 서울도서관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66만여 명이 방문했고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 가능한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총 4만 9천여 명. 성별로는 여성 회원이 56%, 남성 회원이 44%로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연령별로는 30대가 1위, 40대가 2위, 그리고 20대, 50세 이상, 10대 순입니다. 소장 도서로는 일반 도서가 20만 5,700여 권, 전자책이 8천여 종, DVD와 같은 비도서 자료가 4,900여 종, 점자책이나 수화 영상 도서 같은 장애인 자료도 2,300여 종에 달하는데요. 대출 순위로는 지하철로 떠나는 서울 근교 여행이 1위,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2위, 청소년 성장 도서인 완득이가 3위, 이회수의 하악하악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도 집 근처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